추석 때 이거 볼 거유 안 볼 거유? 안 보면 이거 확! 죄송합니다. 이렇게 버럭 개그의 대가 장동민 씨가 이번에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을 버럭 소개합니다.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시나요? 정글남자 김병만 씨를 비롯해 7명의 멤버가 손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는 에코빌리지 즐거운 가! 지난주 첫 방송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자,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에 도전하는 이들! 그 뜨거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장동민 씨가 한번 이들 리포터로 나섰는데요. 아, 근데 그게 출전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작업 현장과 참 잘 어울리죠? 예, 예, 리포트. 확 밀어버리잖아요. 여기 내려오세요. 정글에 갇혀서 족장님으로. 정글에서 맨손으로 대원들을 먹여 살리는가 하면 물속에서나 하늘에서나 못하는 게 없는 만능사나이 김병만 씨. 자, 최근에는 집까지 손수지어 화제였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는 족장님이 아닌 어이 김씨! 이걸로. 그래서 엄청 불러요. 네. 시켜요. 네. 짜증나 죽겠어요. 김씨! 김씨 찾으러 다니는 거. 그 더운 6월, 7월에도 그늘에 조금만 있으면 이재룡 씨 춥다고 그러시던데. 나이 때문에 그렇죠. 무릎 시리고 괜히 추운. 그 정도면 집에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뭘 하기에는 늦은 나이 뭐 그런 것처럼. 야, 나 좀 말려봐봐라. 장난을 치고 있어? 네, 넘어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자, 평소에도 짓궂은 장난에 이재룡 씨 고생이 많았는데요. 50년의 새로운 커플이네요. 이재룡이 네. 왜 노인네가 되었나? 봐봐. 참고로. 아이고. 동민 씨, 와, 와, 이제 그만 돌리세요. 개그맨 선배님이시니까. 이 사람이 이걸 봐야 된다 하는 분이 한 분씩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회장님과. 아, 회장님. 사랑하는 아들, 딸. 이 지역분들도 한번 초대를 해서 아, 마을잔치. 같이 마을잔치를 한번 네, 네, 해보고 싶어. 이 마당 다 꾸며놓고. 한편 한쪽에서 마을 없이 일만 하는 두 남자. 네, 여기 한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 너무 돼. 빨리 다시 해. 뭘 최고에서 낼 거 아니야. 두 분 빨리 이제 이거 물 더 하고 이 사이즈로 두 개 넣어야지. 이 사이즈는 작은 거 아니야. 그래, 형이 잘하잖아. 이거? 거의 뭐 공장 반장 같아요. 힘들어. 형 말만 들으면 아, 다 되는 거 같아. 그치? 내 말만 듣고 기계처럼 일만 해. 본인 스스로 본인은 일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뜨거우니까 더. 자, 모범생 이기지와는 달리 알고 보면 완전 허당 송창희 씨. 멀쩡한 기계도 그에게만 가면 무용지물 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요. 사실 잘한다고는 이제 생각했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장비들을 만지잖아요. 언제 만졌었어? 군대 이후에 처음이죠. 운전병이지 않았어? 운전병 왔어. 사진만 잡았지 그걸 잡아봤어야 알지. 드라이버 벤치 나사 뭐 웃기다. 어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자, 이번에는 또 누가 반겨줄까? 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누구냐? 하미야 다. 아, 네. 그래, 요즘 굉장히 뭐 신나시나 봐요. 네? 모든 게 뭐 다 즐겁고 그러시나요? 아, 그럼요. 봐요. 요즘 즐거운 거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네. 막 되게 막 되게 붙어 있고. 네. 어? 아,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한밤을 통해서. 자, 꾸준히 일 도맡으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민혁군과 집을 짓기 위해 굴착기 자격증까지 딴 열정적인 그녀, 미나양! 대단하죠? 미나 씨는 굴착기 자격증까지. 병마 오빠가 하는 거 보니까 가끔씩 퍽퍽 푸고 싶은데 저는 막 찔끔찔끔 하니까 네.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도 한번 저걸 따볼까 싶기도 하고. 미나 씨처럼 미나추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 민나 또 예쁘기만 하네요. 실제로 실현하면서 진짜 즐겁게 한 가족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재미도 있고 또 정보도 얻는 일타이피적인 방송. 이번 주 일요일에도 기대해 주세요.